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인입니다. 정말 익숙한 달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삼천포 늑도 창선대교를 지나서 남해로 향하는 중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요즘 두 종류 무늬 갑오징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엄청 핫한 남해군 이조면에 위치한 노구방파제입니다. 여기는 제가 남해 올 때마다 항상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들리는 곳인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낚시를 했으니까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노구방파제에 도착하시면 입구에 주차하시고요, 바로 포인트를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남해군 미조면에 속한 노구방파제는 무늬 그리고 문어, 갑오징어 낚시의 거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물론 남해 방파제 어디를 가시든지 두 종류는 다 만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곳 노구방파제만큼 많은 개체수와 좋은 발판을 가진 포인트는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 포인트 진입 난이도가 거의 제로라서 아주 편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곳 노구는 또 다양한 어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풀치, 칼치 새끼죠, 그죠? 풀치나 삼치 시즌이 되면 소나기 입질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생각하는 남해 도복권 포인트 중에서 아마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각 포인트별 공략 어종을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방파제 내항으로는 주로 문어가 엄청 잘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이는 아닌데 올 때마다 적어도 한 마리씩은 꼭 챙겨가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볼락 조가도 괜찮아요. 씨알이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노구방파제의 가장 핫한 포인트 바로 T형 방파제 끝단입니다. 요즘은 여기서 주로 이제 문이나 갑오징어가 올라오는데요. 문어도 올라오고요. 저기 위에 보시면 시커먼 자국들 있죠. 저게 먹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먹물이에요. 물론 무늬 오징어는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판이 너무너무 좋아서 초보자분들이 무늬나 문어, 갑오징어 이런 낚시들을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정말 편해요. 그리고 풀치 시즌이 되면 풀치가 올라오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삼치 시즌이 되면 또 삼치가 올라오고 그런 아주 재미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원투어 낚시는 제가 여기서 많이 해봤는데 횟거리를 장만할 수 있는 포인트가 딱 한 군데 있거든요.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제가 내항에서 잡은 거는 이렇게 문어, 볼락, 쏨뱅이류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외항에서는 무늬, 문어, 칼치, 삼치, 볼락 등을 잡았는데 솔직히 무늬는 못 잡았어요. 무늬 빼고 다 잡았어요. 그리고 조가는 좋았는데 문제는 원투 낚시에는 입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투 포인트는 여기 T형 방파제 좌측 갯바위에서 이렇게 캐스팅을 하시면 저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기가 갯바위에서 뻗어나오는 석축 구간인데 락피쉬, 지노래미, 쏨뱅이류 등이 입질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원투는 저기만 돼요. 다른 데는 원투 입질이 없어요. 근데 잘 보시면 수중에 통발 밧줄이 있거든요. 이거를 잘 파악하셔서 캐스팅 하셔야 됩니다. 파악하는 거는 던져보고 미끌림 있으면
통발이라 보시면 되고 살짝 비껴서 던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예, 나무 그늘 있죠.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게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이쪽에 가셔서 더울 때는 원투 낚시 하시면 정말 좋은데 문제는 여기도 통발 밧줄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멀리 캐스팅 하지 마시고 뭐 근투 하셔도 충분히 고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갯바위도 보이시죠? 여기도 정말 좋은 무늬 포인트니까 한번 공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되게 은밀한 포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론으로 가봤는데 방파제에서 대략 한 20분 정도 걸어가시면 이런 무늬가 아주 많이 살만한 갯바위 포인트가 나옵니다. 물속의 수초도 잘 발달되어 있고 뭔가 많이 살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전투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께 강추고요. 뭐 저도 사실 여기는 안 와봤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방파제에서 뭐 소소하게 손맛을 즐기는 거에 행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은 아니고요. 한 며칠 전에 여기서 민장대 낚시를 해봤는데 그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두 종류가 핫한 노구 방파제였지만 저는 그냥 요즘 너무 재밌는 인장대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가? 예, 다른 낚시는 다 해봤는데 찌낚시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오자마자 대충 밑밥을 왕창 뿌려줍니다. 수심 확인해 보니까 대략 5m 정도? 근데 뭐 밀물 썰물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되고요. 미끼는 고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크릴 썼고요. 찌는 0.5호, 수도 0.5호 아주 가벼운 채비로 공략을 해봤습니다. 역시 입질은 딴짓할 때 예, 잠깐 뒤를 쳐다봤는데 갑자기 팔을 당기더라고요. 누가 예, 입질이었습니다. 오오오뭐뭐뭐뭐뭐뭐예 망상어예요. 망상어 잡았어요. 망상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손맛이 좋거든요. 예, 얘는 이 동네 사는 고양이한테 예, 밥으로 한 마리 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진짜 손맛 정말 손맛 좋은 정말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슨 감성돔인 줄 알았거든요. 물었다 먹어. 예, 바다로 꾹꾹 박는 손맛이 너무 좋았는데 혹시나 했는데 예, 혹돔에 혹돔. 예. 놔두자. 다 줄라서. 와이프가 고양이 너무 좋아해서 고양이 밥으로 주자고 놀라서 혼났습니다. 얼마 전에 길고양이가 제 집에 거의 뭐 새 식구처럼 한 마리 들어왔거든요. 그거 생각나서 자꾸 주자고 그러네요. 재밌네 이거. 밑밥을 자주 주면 고기는 뭐 보이니까 뭐라도 손맛은 보는 게 민장대 낚시 같아요. 그리고 다시 입질. 얘가 진짜 손맛이 좋았어요. 왔다. 오, 왔다. 이 먹어. 대휘는 보이시죠? 와. 올리면 꼬라박고. 손맛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감성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날 다른 곳에서 감성돔을 좀 잡았었거든요. 긴장돔. 하지만 올라온 녀석은 하늘 있어. 정리해라. 알았어.
그리고 요 두 마리 잡고 더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리를 비켜 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하시면 돼. 우리가 핫한데 혼자 자리 좋은데 예, 맞아요. 예, 예. 좀 미안해서. 안녕하세요. 아, 좀 잡으셨어요. 아, 이거 좀 올라옵니까, 우리? 아, 그래요. 요 봉을 보니까 근데 조금 후회를 했어요. 왜냐면 예, 옮긴 데서 입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잡아하지 말고 혹은 연발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구독자분이 엄청 좋은 포인트 소개해 주셔가지고 바로 다음날 또 낚시를 하러 떠났습니다. 예예. 예, 망상 50마리 정도 잡았어요. 망상 50마리. 볼락도 끼어 있었는데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포인트 알려주신 분께 정말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꼭 다시 가서 멋진 봄 조행기를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같은 거 버리지 마시고 이 방파제로 차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정말 비매너거든요. 그런 분 그날 제가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재밌는 민장 낚시 포인트 다음에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